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아멘. 예, 오늘 아이디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완성을 향한 열망, 예,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첫 번째 단락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그의 일과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과 휴식을 굉장히 나눠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일 오기 전에 학원에서 독일어 배우는데 독일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과 개인의 시간 너무 엄격하게 구별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구별이 없나? 예, 구별이 있죠. 그런데 예, 공적인 일이라든지 책임이 있는 일이 주어지면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기 개인 시간을 다 희생했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계선이 모호한 후진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갈수록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하다가 내가 물론 잠자는 시간은 빼고요. 뭐 잠은 자겠지만 쉬고 여가를 즐기고 또 다른 생각을 좀 분산해서 릴렉스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게 가지는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책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기대와 가치를 결국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여가도 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그 일이 내가 너무 과중하고 힘들다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인생 파업신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책임도 없어지고 멍해도 없고 관련된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내 삶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립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잘 것 없습니다. 우리 독일에 굉장히 그 연봉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쓰레기통 이렇게 놓고 청소해가고 하는데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대학 나온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요. 그 셋이 연봉이 높아요. 뭐 8만 유로 이렇게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이게 뭐 3대 직종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부심이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 잠바 같은 데 뒤에 다 FBI 같은 거 많이 써 있고 그래요. 네. 야광으로 FBI도 써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공공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쓰레기를 모으고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한순간에 그만두어버리면 아무 책임도 없어지는 거죠. 아무 책임도.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하고 나머지 삶은 그 일을 보조하고 또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하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작은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일을 그리고 갈등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식아 하시는 일을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도 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과 시간을 사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멘. 내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아니면 지금 직장이 불안정해서 이것저것 그냥 미니잡들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니에요. 연봉 7자리수 되면 부르심이고 파트잡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면 부르심 아닙니까? 그냥 호구지책으로 대충 아무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른 것만 부르심이 아니고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시간을 차지해 먹는 그 모든 것들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일은 더 큰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돈 되는 일에는 투자하고 자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돈 되지 않는 일에는 전혀 관리하지도 않고 자부심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교회 학교 우리 성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깔끔하잖아요. 예, 화장실에 휴지가 금방 동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장 빼서 손 닦고 한 장 빼서 이렇게 하고 또 한 장 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사라지는데 물도 거기에 많이 있고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변기가 있는데 남자들의 경우에 그냥 변기에다가 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기 주위가 변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몇 명이 가서 동시에 변기 주위에서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 귀여워요? 아니요, 그건 귀여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섬기고 가서 한번 내가 쓸어보는 거,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런 일들도 다 하나하나 부르심이에요. 아, 우리는 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회 누군가 오겠지. 예? 그죠? 그럼 디에만트? 아니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 부르심이에요. 나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고 왔었는데 교회 와서도 뭐 이렇게 일이 많아. 그렇습니다. 일이 없는 시간이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는 일이 있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진지하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은 부르심에는 없어요. 부르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은 거룩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는 것도 거룩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잖아요. 또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그런 직업윤리로 얘기하자면 정말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의 근면과 성실. 그건 무슨 일이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가정법 달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집을 나가고 옷을 입고 집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어디에 가서 요구에 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르심으로 여겼다. 그게 근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경청하고 집중하고 눈을 보고, 눈 보기가 어려운 사람, 저도 눈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럼 눈 약간 아래라도 그냥 이렇게 보고는. 여성은 너무 아래를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쨌든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얼굴을 보는 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네. 그러면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장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을 들으려고. 네. 벌써 누군가를 보면서 비호감, 호감을 나타내는, 호불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내가 벌써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야. 그런 거를 자꾸 받아들여 귀찮은 티를 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주의가 산만해요. 이건 성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부르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버린 시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버린 시간으로 대한다고 보세요. 서비스를 하는데 노을룩 서비스고요. 가져갈 때도 그냥 가져가고 줄 때도 그냥 안 보고 주고 문 열 때도 이렇게 안 보고 열어주고 차를 타는데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닫고. 예,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이 없는 행위예요. 부르심이 없는. 이건 매너가 아니고요. 그 시간은 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예, 벌써 처음부터 예단하고 들어와서 커스터머인데 아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회피하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예, 모욕당한 기분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윤리,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는 거룩한 사역. 거기에서 그는 근면과 성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역사를 바꾸기 위한 시간은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역사를 바꾸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병자들은 치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병든 이들이 오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24시간밖에 없어요. 허준이 과거 보러 가다가 병자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못 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도 24시간밖에 없어요. 잠 자야 살고 밥 먹어야 그 다음 일 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멍 때리면서 밥을 오래 먹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금방 5분 만에 먹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 또 한숨 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좀 보고 쓸데없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는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스트레스 없어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3년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하고 내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것도 3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데 도합, 이 모든 일을 다 합해서 3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이제 좀 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일이 풀 3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금요일 날 저녁에서 주일 새벽까지 토요일 날 하루밖에. 여러분 여행을 그렇게 가면요. 입 나와요 정말. 그건 2박 1일이에요. 2박 1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낮 하루 걸리는 거야. 하루 걸려. 그것도 금요일 날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요. 그 염을하는 향유를 하인들만 시켜봤지 지가 안 해가지고 30kg를 가져가지고 아주 내가 비속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막 이렇게 다 발라놨어요. 그래서 힘들으셔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무덤에서나 좀 이제 쉬다가 일어나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냥 2박 1일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쉴 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새로 탄생할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준비시키는데 40일을 일하셨어요. 좀 나아왔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활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쑥쑥쑥쑥 다니셨거든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정말 버릴 시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를 10년 이상 보좌했던 그 여자 비서에게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빌 게이츠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스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자리까지 오는데 직업적으로 빌 게이츠라는 인간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성실했다고 말해요. 예. 하루에도 10몇 가지씩 회의나 미팅이 있는데 그 빌 게이츠는 every single meeting 약속 시간 듣지 않았대요. 항상 그 시간에 자리에 있었고 준비된 그런 자세로 회의와 만남에 임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셨는지 말이죠.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만나서 상담하고 그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식사 때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 방해되죠. 그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때를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좀 뭐 좀 드셨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삐져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오정이라 또 그랬어요. 누가 갖다 드렸나? 예, 남의 속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끔씩 혼자만을 위해서 혼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풀 뽑아가지고 곱창으로 만들어 먹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자꾸 자극하려고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치셨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고치셨어요. 3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3년밖에.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뭐 유대인 절기 빼고 안식일 빼고 다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두고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6일에 창조를 하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냥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보고 불쌍하다 안 해요? 예, 토요일도 무슨 일이 있어가고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또 자녀들 방학인데 새벽에 가서 2주일씩 있대요. 예, 그러면서 야, 니들은 참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걸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찬송을 지어서 찬양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 이건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사람의 죄일까요? 조상의 죄일까요?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은데 그런 논쟁할 게 아니야. 그러므로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눈을 만지면서 눈을 띄워주고 병을 치료하시잖아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낮의 시간 3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는데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이제는 거의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쿠아디스 도미네, 어디로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다시 위험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일한다고 해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꼭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네? 일할 수 없는 밤이 10월이라.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혀 죽지 마세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몰린 것처럼 살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뭐 엄청나게 살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기도. 그런데 이게 이 요한복음에 왜 쓰여져 있다고 했나요?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 귀에 나의 기도가 곱게 곱게 들린 것처럼 주님의 탄식하는 아도나이 탄식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된 기도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끝도 없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헤쳐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헤쳐나간 예수님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 멍에를 진 시간? 그렇게 보세요? 참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만 와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 장난인 것 같지? 너무 힘들거든? 당신 그거 모르지? 여러분 그거 과장이고 호들갑이죠. 분명히 견딜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FBI 달고 쓰레기통을 차에다가 싣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미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집안에서의 일들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드시죠? 라는 말 하지 말자. 힘들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허들갑이죠. 잠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었어요. 화장실도 갔다 왔고요. 쉴 틈이 없다고요? 더 쉬고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가 일이 많다. 그러면 지금부터 쫓아내면 되잖아요. 먼저 상처가 좀씩 있는 사람들부터 나가세요. 네. 그리고 교회 5년 이상 된 사람은 다 나가고요. 네. 그리고 뭐 하다가 좀 지친 분들 다 나가세요.
말씀이 은혜가 없다 한 분들도 다 나가고요. 아, 이제는 좀 괜찮네요. 한 200명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면 자녀 없으면 되겠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할머니는 방정맞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방정맞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기업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아니죠. 우리 남기태 장로님 문병 갔는데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말을 거니까 알아들으시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하려는데 이게 말도 못하고 손이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 이 생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렵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꼭 싸우세요. 싸워가지고 이기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약하다 힘들다 하고 죽겠다 고생스럽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것을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등지고 신발 벗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저수지 앞에 신발 벗어놓으면 되잖아요. 고층 빌딩 베란다에다 신발 벗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 질끈 감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늘 포기할 생각만 했어요. 왜냐하면 멘탈이 약하니까, 자존감이 약하니까 늘 포기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시겠느냐. 밤은 깊어오고 빛은 조여 들어오는데, 어둠이 빛을 조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한 사명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면 왕의 대관식처럼 모든 시간을 제어하면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시간까지 주님은 완벽하게 제압된 시간을 사셨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긴박한 예수님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간을 부르심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속절 없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팀이 이렇게 토요일에도 연습하거나 아니면 사역팀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빼앗긴 마음 가득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래 봐야 늘 같은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요. 예, 더욱더 거기에는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말하지 말자, 바쁘다 말하지 말자, 고생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것은 부르심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거기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150명. 그러니까 그 이제 양재, 서빙고, 뭐 남양주, 부천, 수원 뭐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어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까? 그것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나가다가 그냥 자기 소개 한마디 하는 것에도 그게 다 드러난다고 믿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있는가는 그냥 엄청나게 설교를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작은 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하고 서로 인사할 때 절대로 곁눈질로 곁머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가다가 되고 이렇게 인사해요. 이런 인사는 없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예, 그러면 아예 보지를 마시고요. 인사를 하려면 착 돌아서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근데 지나가면서 예. 예. 그걸 이해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또 걸려요. 저분이 오죽하면 지금 얼마나 바쁘면 예,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낭비해 주지 마세요. 얼굴은 보고 인사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안내위원들은 항상 옆으로 서 있지 말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타원형으로 되면 자꾸 옆으로 서기가 쉽거든요. 옆으로 서지 말라. 정면으로 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부르심으로 구별하는데 실패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 속에서는 예,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편리한 것이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한 시대인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트잡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예, 회사를 도와주라 말씀드렸어요. 예, 내가 가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일한다. 부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거예요.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한 걸 생각해보면 항상 손해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데는 너무나 바울의 일과 시간이 가서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의 시간을 주께 드렸고 모든 일은 자신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부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시간은 그래서 긴박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으로 인해서 시간 탓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약간 빼앗긴 마음은 보여요. 예수님만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법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라는 사람과 관련된 후회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헌신의 모델로 당당히 섰습니다. 와, 바울 진짜 고생했겠구나. 그거 호들갑입니다. 그는 영광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은 멋지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예. 하이델베르크 만하임에서도 오시고 또 50km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또 몸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사시잖아요. 그 모습은 초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항상 바울의 곁에 계시고 바울아 하고 말씀을 건네셨어요. 네가 이 환난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저도 역시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늘 절절매면서 주어진 이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쫓겨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양화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은요 그보다 훨씬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열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찬송가 번역하고 만드는 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불동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는 건 허들갑입니다. 먹을 거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할 일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인생의 시간 다 주셨습니다. 그는 영광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시간의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숨도 쉴 틈이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일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희생도 억울함도 멍해도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상급과 보상과 지원이 이미 그 안에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서 구체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것은 더 행복한 일입니다. 예. 껍데기를 까는 거, 그다음에 청소하는 도구를 오가나이즈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영광된 일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법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완성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될 때 우리는 피날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참여가 전부라고 그냥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유혹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예수님은 결산이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졸지도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 참여한 것만 해도 너에게는 다 된 거야 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신자라도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질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시간의 청지기들에게 경과를 보고받고 그 일을 점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요? 예배만 나오면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그러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 다 새로 나온 일꾼들이 샤방샤방한 사람이 많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권사님들은 그냥 직분일 뿐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입니다. 다시 오셔서 일을 맡긴 청지기에게 결과 보고받고 일을 점검하실 겁니다. 그 기준은 부지런하게 주신 일을 행하고 완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시간은 부족한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버릴 시간 없고 헛되게 사용할 시간 없고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고 빈둥거리다 걱정하다 쏟아버릴 수 없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전전긍긍하지는 말고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시간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시오. 완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